제주도에 왔습니다. 이번 앨범 자켓 촬영을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왕 제주도 오랜만에 간 김에 약간 예쁜 펜션 이런 데랑 맛집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 브이로그로 같이 남기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자켓을 앞두고 휴식을 하는 날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펜션이 진짜 너무 예뻐요. 들어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거.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약간 응접실 느낌의 굉장히 세련된. 근데 화면으로 보니까 저게 되게 TV처럼 나오는데 이거 TV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늑하고요. 이거는 뭐지? 방인가 이것도? 냉장고! 냉장고 방. 지금 여기 팬이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되게 깔끔. 이쁜 곳에 왔으니 옷도 이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잘 입지 않는 이런 치마 바지. 까꿍, 러브유, 안녕. 자, 나가볼까? 아까 눈이 너무 쏟아졌는데 어떻게 지금 딱 멈췄냐? 사실 지금 날씨가 진짜 추운데 약간 포근하게 추워요. 포근하게 추운. 뭔 말이지? 아무튼 이 옷차림으로 한 5분은 있을 수 있을 법한 추위? 아 진짜 좋다. 짠. 여기 파인애플 같이 생긴 게좀 있고. 나 벌써 추워졌어. 벌써 추워졌어. 지금 차를 노리고 있는데요. 아직 자켓 촬영 안 했지만 수고한 나에게 이번 앨범 녹음 열심히 하고 가사도 열심히 쓰고 멜로디도 열심히 쓰고 열심히 작업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몸이 여기부터 이 순서대로 녹아내리는 느낌. 이런 걸 참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감성샷. 그리고 셀카도 찍었지롱. 짜잔. 뭔가 여기는 기본 카메라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짠. 보이나? 어제 나인이얼스 모니터가 도착을 했어요. 저의 자작곡인데 빨리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거다. 티타임 끝.
맛있는 밥 먹으러 왔다. 열심히 이제 내일 자켓도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아닌데? 근데 내일 사진 찍어서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뉴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 못 고르겠어요. 오말 파스타 하나, 이거 하나, 닭새우, 협재 밥당 한 접시, 밑반찬. 초점이 다 됐다. 오. 틀렸네. 물 좀 줘 보시겠어요? 네. 왜 저래 말좀. 쌤들 고장 났어. 반말해. 당연하다. 먹기 위한 준비. 마침. 아. 크림파스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크림파스타, 학새우 오일파스타. 아. 나 나온 것부터. 오, 음식에 들어가요? 오, 어머. 네, 드실 수 있죠? 아, 아, 괜찮죠? 3초 안 지났어. 다리만 살짝만 딱. 고마워. 땡큐. 어, 대쉬. 드세요, 쌤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깔끔하다, 엄청. 맛있다. 이거는 매일 먹어도 괜찮을 맛이다. 되게 담백해. 완전 내 취향이다. 새우가 미쳤다. 와, 지금 주방에 바다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새우 잡아놓은 거. 너무 맛있다, 새우. 와, 진짜 빛깔이 미안나. 너무 싱싱해. 사진 안 찍었구나. 근데 뭐 이게 애가 다 담아놨겠지 뭐. 짠,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움직이기가 귀찮은데 어떡하죠? 내일이면 이 귀찮음이 풀리겠죠? 내일은 귀찮으면 안 되지. 내일 자켓인데. 내일은 귀찮으면 안 되지. 내일 조금 날씨가 춥긴 하지만 한번 이쁘장하게 자켓을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쉽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유주의 간단한 하지만 나름 알찬 브이로그를, 제주로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무암. 현무암이랑 같이 찍어야지. 제주 또 만나.